응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막힌 축복을 기복신앙, 세상적인 복으로 변화시키는 자를 응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4절에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고 에서의 종처럼 참으로 아버지의 망령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장자권을 팥죽한 곳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경건치 않는 자, 즉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은 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자, 훈련받지 못한 자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이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형태로 그것이 구속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경고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합니다. 그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도의시하는 자는 그 음한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성소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노아의 홍수뿐만이야. 그것은 지구를 흔들 뿐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는 천체를 흔들 것입니다. 이 율법이 명하는 바는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도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크릿적으로 내용이 더 엄중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구원의 방법이시라 이 말입니다.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의 용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그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과 나타나기를 힘쓰라. 18절에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그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응위하신 그 침묵이 예수의 한 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가 다 떨어졌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그 복음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릅니다. 우리 죄인들을 애타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런 자식을 기다리는 듯이 이 간장을 녹이는 듯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는 것은 더욱더 두렵고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루도 허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말씀으로 정명해 보시고 우리 삶을 참으로 허비하는 일 없이